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김소영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허리, 쑤시는 듯한 고관절, 아픈 무릎, 아직도 통증을 방치하고 계신가요?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오늘 저와 이 영상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우리가 평상시에 장시간 오래 앉아있거나 혹은 장시간 오래 서 있었을 때 짝다리를 짚는다든지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는다든지 경험이 한 번씩은 있으실 텐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골반과 다리뼈 사이를 잇는 고관절의 가동성이 많이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관절 위로는 허리, 고관절 밑으로는 무릎이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서 통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관절의 가동성을 늘려줄 수 있는 운동들을 배워볼 건데요. 오늘은 고관절의 내회전의 가동성에 대해서 배워보실 거예요. 그러기 먼저 여러분들의 고관절을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요. 엄마 다리 혹은 인어공주 다리처럼 만들어 보시고 혹시 무릎의 내측이 통증이 있거나 엉덩이가 붕 뜨지 않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반대편도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반대편도 인어공주 다리를 했을 때 어느 한쪽이 더 잘 안 되시거나 한쪽의 엉덩이가 붕 뜨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자, 안 되는 쪽의 다리에 운동을 지금부터 저와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양손을 엉덩이 뒤로 짚어내신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골반 너비의 3배 정도 여신 상태에서 준비할 겁니다. 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다리의 반대편에 무릎 안측에다가 손을 놓고 그 상태에서 허리를 세우고 준비합니다. 마시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왼쪽의 다리를 나의 오른쪽 다리 있는 쪽으로 내회전의 움직임을 만들어 볼게요. 이때 손으로 다리를 지탱하고 있는데 반대편으로 너무 밀고자 하지 마시고 내 손을 안쪽의 고관절의 돌림 근육으로 인해서 조금 더 가동성이 늘어날 수 있게 동작을 해주시고요. 다시 천천히 그 동작을 버티듯이 돌아갑니다. 다시 두 번째, 마시고 준비, 내쉬면서 호흡으로 인해 조금씩 더 내 고관절의 가동성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 있게, 다시 돌아갈 때는 한 번에 반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 나는 돌아가기 싫은데 억지로 돌아갈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 천천히 다리를 안쪽으로 돌려주시고 마시면서 돌아옵니다. 다시 둘, 다시 마시는 숨에 돌아오시고 다시 셋, 마시고 다시 넷, 다시 마시고 다섯, 다시 마시고 여섯, 후, 다시 마시고 마지막 마시고 후 내쉬면서 자연스럽게 하지만 힘은 들어가게 천천히 끝까지 가져왔다가 조심스럽게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잠깐 휴식하세요. 자, 우리가 할 두 번째 동작은 방금 했던 동작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동작인데요. 지금 왼쪽 다리를 기준으로 계속 운동을 했었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다리를 돌리면서 한 다리는 기역자, 한 다리는 니은자가 되게 준비를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몸통은 오른쪽으로 돌아가게 되고 왼쪽 다리는 계속 정면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한 손은 발목을 잡고 한 손은 무릎을 잡으신 상태에서 최대한 엉덩이, 왼쪽 엉덩이가 들뜨지 않게 바닥으로 꾹 눌러주시고 마시고 내쉬는 숨에 우리 무릎을 바닥으로 눌러내면서 발 바닥을 살짝 바닥에서 띄워볼게요. 이때 얼마만큼 띄어요, 선생님? 많이 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엉덩이를 바닥에 누른 상태에서 고관절의 내회전과 엉덩이 힘이 살짝 들어갈 때까지만요.
아, 고관절이 조금 뻐근해지는 느낌과 엉덩이가 수축되는 느낌이 나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그 동작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다시 마시는 숨에 천천히 돌아가고 후. 자, 우리가 이때도 동작이 힘들어지면 몸통이 너무 앞으로 쏠리거나 혹은 회전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지 않게 몸통은 정면 보시고 마시고 내쉬는 숨에 발뒤꿈치를 천정으로 살짝 올려주세요. 다시 마시고 돌아오시고 다시 둘. 다시 천천히 버티듯이 돌아오시고 또 다시 셋. 마시고 다시 넷. 후 내쉬면서 다시 마시는 숨에 돌아오시고요. 다시 다섯. 후 다시 마시고 다시 여섯. 후 조금만 더 힘내볼게요. 다시 마시고 후 다시 마시고 후 마시고 두 개, 세 개, 두 개만 더. 다시 아홉. 마시고 또 다시 마시고 후 배 긴장 주시면서 10초간 버텨볼 거예요. 자 시작. 후 자 하나. 카운트를 계속 제가 세드릴 때 호흡을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호흡을 뱉어내고 들숨날숨 반복해 주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일곱 여덟 아홉 조금만 더 위로 열 그 다음 천천히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동작을 바로 이어서 가실 건데요. 10초 동작을 총 두 번 반복하실 거예요. 오른 다리는 그대로 기역자로 두시고 측면으로 몸을 돌려서 한 손은 발목 위에, 한 손은 무릎 위에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엉덩이를 최대한 바닥으로 꾹 눌러내신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는 숨에 목이 아니라 배꼽부터 천천히 정강이 바깥으로 내 몸무게를 실어내시고 자 이때 왼쪽의 엉덩이에 내 몸무게를 자연스럽게 내려놓습니다. 자 여기서 10초간 유지해볼게요. 하나, 둘, 이때도 호흡 참지 마시고 넷, 다섯, 아 고관절이 뻐근하네 라고 느껴주시면 아 내가 동작을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10초가 다 끝난 것 같아요. 천천히 다시 잠깐 쉬실게요. 천천히 몸무게를 왼쪽의 고관절 혹은 엉덩이에 싣고 다시 10초. 하나, 둘, 셋, 넷, 호흡하시고 다섯, 여섯, 일곱. 이때쯤이면 조금 식은땀이 나면서 아 너무 뻐근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만 더 힘내보세요. 열, 천천히 돌아오세요. 잘하셨어요. 여러분 조금 고관절의 뻐근함과 내회전이 느껴지셨나요? 자, 우리가 아까 처음에 평가했던 것처럼 안 됐던 다리를 인어공주 자세로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 반대편 다리는 편하게 아빠 다리로 만들어보세요. 아까 분명 첫 번째 테스트 했을 때보다는 현저하게 엉덩이가 많이 내려갔던 게 느껴지실 건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동작을 아주 잘 따라오신 거예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멀메이드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해볼 건데요. 일단 왼쪽 무릎과 오른쪽 무릎이 수평이 잘 맞을 수 있게 앉아주시고 손은 정강이나 혹은 바닥을 짚고 그 상태에서 오른손 머리 위로 만세. 자 마시고 크게 내쉬는 숨에 큰 무지개를 그리듯이 내가 버틸 수 있을 만큼 내려가시면 자연스럽게 왼쪽 팔꿈치는 구부려지게 되시고 내 몸무게가 왼쪽 엉덩이에 실어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다시 마시고 내쉬는 숨에 다시 원을 그려내면서 돌아오셨다가 후. 자 우리가 동작을 할 때 몸통이 앞으로 너무 쏠리거나 혹은 뒤로 너무 넘어가지 않게 다시 마시는 숨에 돌아오시고 다시 셋 마시고 내쉬면서 다운 후우
다시 마시고 또 내쉬는 숨에 올라오시고 다시 넷 후. 혹시나 하시다가 갑자기 무릎 안측에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다시 마시고 우리 아까 세 번째 했던 동작을 다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마시고 후 길게 길게 다시 마시고 후 마시고 후 이번엔 조금 더 많이 다시 마시고 후 내쉬는 숨에 오른쪽 엉덩이 꾹 눌러주시고 마시고 후 우. 다시 마시고 후 내쉬면서 후 이때쯤이면 고관절이 많이 뻐근해요. 그 조금 더 견뎌내셔야 합니다. 다시 마시고 후 내쉬면서 힘내서 옆구리로 돌아오세요. 마시고 후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다시 마시고 후 내쉬면서 다시 올라가시고 마지막 마시고 후 다시 마시고 후 내쉬면서 호흡 뱉어내면서 돌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손을 내려놓으시고 수고하셨습니다.